고속 공사한 지 2년째 넘었어요. 그 옆으로 가면 이제 가교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 다리를 건너서 갈 건데 앙코르완이 세계 7대 불가사에 들어간 이유는 이 반경 40km 안에 산이 없어요. 그래서 그 40km 바깥에서 돌을 채취해서 가져와서 감사합니다. 그때 그 시절에 천년 전에 아무도 없었을 때. 그래서 이거 지금 현대의 기술로도 설계하는 데만은 몇 년 걸리고 현대의 기술로 지으려도 100 년이 넘게 걸리는데 이게 몇 년 걸려서 만들었냐. 제가 아까 몇 년이라고 했죠? 1113년. 그러니까 관철신고 1, 2, 3에 하나를 붙이면 돼. 1113년부터 1150년까지 37년 동안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테리한 거지. 이 사람들은 이건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신이 지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건 미완의 상황이거든요. 수려바르만 2세가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왕이 내가 성을 짓다가 다른 왕이 또 되잖아요. 그냥 기존의 왕이 짓던 거를 이어서 지을까요? 아니면 바로 자기를 위한 성을 따로 지을까요? 따로. 그래서 이 상원은 미완의 상원이에요. 그래서 1층의 구조를 우리가 보면서 올라갈 건데 2층에는요 밑그림만 보이고 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미완의 상원입니다. 그리고 이 문을 지금 여기 가운데는 왕의 문이고 여기 밑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이 문에는 지금 사람들이 보고 뭘 보냐면 그때 당시에는 모든 신들이 다 시바를 위해서 헌정했는데 자기는 이제 자기 왕권을 강화하고 이제 젊으니까 자기가 뭔가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비슈누를 섬겨요. 비슈누 산 신을. 그래서 비슈누 산을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당시 있었던 비슈누 산을 여기다 지금 갖다 놓은 거예요. 아, 한 앵무인데, 이거. 멜로. 근데 보관하고 막 그랬던 장소예요. 근데 여기도 일본이 보관했거든요. 그래서 저기 휴면부터 발라서. 롱 라인 프람 위에 영우야 말 컨셉 들어가자 마라. My color is more but this one is black more. You see different. 8명으로 되어져 있는데
저 앞에 두 면하고 여기 두 면 다섯 저기 돌아갈 다섯 면까지는 수려 바지마 2세대 때 지어진 그 조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 면이 미완성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후대 때 보수된 거고요. 그때 당시에 그 힌두교의 대서사시들을 저기 표현해놨고 여기는 왕의 행진도라고 해서 여기가 수리아 바르만 2세예요. 수리아 바르만 2세인데 딱 봐도 젊죠? 16살에 즉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하들이 와서 충성맹세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묵구리 3인방 비서관 있고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X반도 하고 있는 사람들 입꼬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입꼬리가 살짝 삐딱하죠. 그러니까 이제 기분 별로 안 좋은 거야. 저 어린 놈 새끼가 저 인사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불만이 있는 거를 수려바르면 2세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알면 어떻게 해야 돼? 뭘 해야 돼? 처단하면 안 되지. 처단하면 이제 반발 세력이 더 세지잖아. 내가 힘이 세다는 걸 보여줘야죠.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낭의 천파족들과 전쟁하러 가는 모습이 여기서부터 쫙 끝까지 전쟁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밑에 이제 생활상인데 그때 당시 생활상 이거 루이비통에 있는 마크. 맞네. 맞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있었던 나무들 그걸 표현하는 거야. 저기 동그란 모양은 뽕나무고 이렇게 이 길다란 건 망고나무. 이제 그때 당시 많았던 나무들 표현해놨는데 자 이렇게 쭉 표현해놨어요. 전쟁을 하러 가. 근데 그때 당시에 태국은 이 나라의 속국이었어요. 이 나라의 속국이었거든. 그 참파족이랑 이제 싸움을 하러 가는데 수려바르만 2세도 싸움을 하러 가거든요. 수려바르만 2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수려바르만 모자 보세요. 모자 쓰고 있어요? 국가모자 쓰고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양산 15개예요. 야, 샴족 이네 일로 와봐. 너 빼놔라고? 전쟁이 맨 앞에 뭐 있는 거야? 총알바지. 총알바지 아니고 화살바지. 그때는 화살이었으면서. 화살바지 하고 있는 샴족은 뭐 태국의 왕들 한번 물어봐줄게요. 맨질맨질한 이유는 이게 탁본 뜬다고 뭔가 약품을 바른 다음에 탁본을 떴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만져가지고 반질반질해진 거예요. 아까 수려바르만 몇 개였어요, 우선? 근데 여기는 17개야. 샴족이 이제 내가 샴족이야. 봤을 때 우산이 많아. 앞에 와. 그 왕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얘가 화살바지 하고 있는 CM이 뭐냐면요. CM이 샴. 네, 샴. 입이 이기다. 물리치다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태국은 나라도 없는 속국이었어요. 근데 이 나라가 1431년 태국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근데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태국이에요. 사람들 글씨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글로, 그러니까 그림으로 다 남겨놓은 거야, 기록을. 자, 수리아 바르만 2세가 자기 왕권이 이렇게 됐다는 거를 전쟁을 통해서 이제 나 무시하지 말아라 했어. 근데 누군가가 날 해할까봐 두렵겠죠. 두렵잖아. 자기도 죽이고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안정장치를 해놨어. 자, 그 다음 부분으로 보러 가실게요. 요건 또 그 당시 그대로니까 보수하는 거. 네, 그 당시 그대로 얘는 조각들이 있는 근데요. 그러니까 너무 선명하죠. 그 원근감도 다 표현해놨어요. 빨리 나오고. 자, 여기는 뭐냐면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잖아요. 천국과 지옥인데 이제 천국과 지옥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재판을 받아야 돼요.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이 이제 너는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재판이 7일에 한 번씩 열리는 거예요. 7번. 77에 그래서 49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교의 영향이 아니라 49제가 힌두교 영향이었던 거지. 근데 이제 원래는 7일에 한 번씩 그 부지런한 스님들은 지금도 7일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고 원래는 49일 내내 이제 좋은 곳으로 가라고 제를 지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49일 딱 되는 날 하는 거여서 위에는 32개의 천국의 모습, 여기는 밑에는 28개의 지옥의 모습을 쭉 표현해놨는데 가운데는 이제 재판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7명의 재판관이 앉아있거든요. 첫 번째 재판관이 없어. 첫 번째 재판관은 나 자신이에요. 죽었을 때 나 자신이 나에게 지은 죄를 스스로 심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들이 여기 많이 걸려. 왜? 내가 좋은 거 맘 먹고 막 자식 주고 남편 주고 이런 것도 다 자기 자신한테 죄라는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7번의 죄를 다 이렇게
7번의 죄를 다 하고 나서 신을 받고 나면 이사에 대한 원나대왕이 있어요. 자, 이 염라대왕의 이름은 야마예요. 야마.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어디서 야마도라. 아, 야마도네.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의 신을 부른 거예요. 그게 일본 말이 아니라 힌두교에 나온 말인 거예요. 아, 야마도네. 아, 그러니까 죽음의 신이 돌아오네. 이렇게 죽음의 신을 부른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얘가 너는 지옥이야.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머리를 끄댕이 잡아당기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천국과 지옥만 나뉩니다. 위에는 뭐 행복한 위에는 행복한 것 밖에 없어. 근데 밑에는 가면 갈수록 형벌이 점점 자행해서 자, 여기 뭐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자, 여기서 봐야 될게 있어. 야마신 옆에 누가 있어요? 맨날 수리야 바라만 이세가 여기서 여기서 옛날에 왕들은요 자기는 죽으면 다 친이랑 동격화했거든요. 자기는 죽으면 죽음의 신 옆에서 제 지옥으로 보내, 제 천당으로 보내. 그런 신으로 난 다시 태어날 거야. 그러니까 니네 나한테 해코지 하지 마. 라고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쭉 가는데 제가 이거 아까 뭐라 그랬죠? 예, 뭐라 그랬어? 예, 비슈드의 자가용. 인도네시아 발리에, 인도네시아 무슨 항공? 얼굴은 가루당고. 얘 가루다예요. 이름이 가루다인데 얼굴은 독수리고 몸은 사람이고 날개 얘가 받치고 있죠. 위에는 천상계인 거야. 그러니까 위에는 천상계. 위에는 뭐 좋은 것만 쫙 있는데 여기는 가면 갈수록 형벌은 잔인해져요. 혀도 뽑고요. 눈도 지지고요. 네, 여기서 쭉 이제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세요. 혀 뽑고 무슨 죄를 지었을까? 나쁜 말 하는 사람은 혀를 뽑았겠지. 아, 이거 과거에 나왔는데. 그렇지, 이거 신과 함께 나오는 내용이에요. 신과 함께 7번씩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힌두교에서 이제 불교에 넘어온 거지. 거의 다 대부분이 이제 불교가 힌두교에서 시작된 거야. 그래서 그 킬링필드 시절에요. 그 고문하는 방법들을 이 지옥교에서 보고 그대로 사람들을 잔인하게 머리에 정 때리는 방법. 아, 이거는 가장 잔인한 형편인데요. 아, 여기. 온몸에 다 못을 박는 거예요. 온몸에만 못을 박는 거예요. 자, 근데요, 말로 죄 짓는 사람들이요, 남의 가슴을 못 박는 거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온몸에 못을 박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가장 불교자들한테 불로 사용시킨. 불교가 제일 큰 자리. 옛날에 신들은요, 영원히 살지 못했대요. 신들도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신들이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악신 88명이랑 여기 선신 78명이거든요. 아니, 72명. 아니, 88 대 72. 네. 그런데 이제 비슈누에 있는 가운데 있는 게 비슈누예요. 비슈누가 이제 선신한테 니네 영생 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볼래야 돼. 근데 악신을 데리고 와야 돼.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왔어요.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랬더니 우유 바다를 휘저으라고. 1000년 동안 우유 바다를 휘저으면 영생의 물이 나올 거야. 라고 한 거예요. 휘저을 거 없는데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뱀의 신인 이게 바수키거든요. 뱀의 신을 이제 불러. 그래가지고 만다라 산을 뽑아가지고 가져와가지고 뱀으로 이렇게 한 바퀴 감은 거예요. 그래서 줄다리기 시킵니다. 영차. 천년 동안 하면서 이게 뭐냐면 힌두교에 말하는 천지창조예요. 이게 기독교의 천지창조처럼 여기서 이제 천지가 창조됐다고 하는데 이제 그 휘저으에서 만물이 태어나는 거야. 태어나는데 이제 뱀이 무슨 죄야? 몸이 아프니까 막 휘저었어. 그러니까 막 몸부림을 쳤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태어나면서 막 잘라진 거예요. 그러다가 야 얘네 너 움직이지 마. 그래서 자꾸 가라앉잖아. 뭐 바스키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 비슈누가 환생을 해. 크루마로 그 거북이로 환생을 해가지고 딱 받쳐. 만다라 산을 딱 받쳐주고 자기는 아까 니네 흔들리지 마로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 바다 안에서 이 압살라들이, 이 압살라가 무이거든. 천상의 무이예요. 압살라들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드라의 그 자가용인 아이라바타도 여기서 태어나고, 시바신의 부인인 락슈미나도 태어나고, 막 태어나요. 자, 마침내 1000년이 흘러서 이제 물이 이게 딱 올라왔어요. 암리타라는 영생수가 올라왔어요. 우리나라에 하얀색 우유로 된 암자로 시작한 음료수가 있어요. 암바사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암미타라는 영생이 물이 나왔어. 근데 이걸요 악신이 먼저 발견해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비슈누가 선신한테 먼저 먹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자 예쁜 여자로 변신해가지고 그걸 뺏어와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긴 게 약한 거야. 동남아 여행국은 안 돼. 줄을 세워가지고 선신한테 막 먹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악신이 하나 딱 본 거예요.
근데 지 친구들한테 다 말해가지고 때꺼질 몰려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지 혼자 몰래 가가지고 줄을 쓴 거야. 그래서 딱 내기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혜연신과 달혜신이 쟤는 악신인데요 꽂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비슈누가 저 손에 들고 있는 게 차크라는 거야. 원반 그거를 착 던져. 그래가지고 목이 땡 잘린 거야. 근데 얘가 이걸 먹었잖아. 그러니까 목은 영원히 사는 거야. 여기 밑에는 이제 내려가기 전에 잘라가지고 밑에는 죽고. 근데 얘가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해서 이제 그 뭐지? 복수를 하고 싶은데 비슈는 너무 센 거야. 그래서 해신하고 다, 꼰질은 해신과 다래신인데 가서 복수를 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이거밖에 안 남는 거야. 먹어.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차가워. 이게 개기월식과 개기일식이에요. 해와 달. 네, 해와 달. 해와 달. 해와 하얀과 달리게 없어지는 거지. 그게 이제 그게 신화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줄다리기가 생겼죠. 줄다리기 원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교가 아니라 힌두교에서 시작돼. 왜냐면 그 붓다가요. 붓다가 그 열반에 들어가서 생긴 게 불교잖아요. 힌두교 신화에서 비슈누가 아홉 번째 환생한 게 붓다예요. 네, 그렇죠. 네. 얘는 환생, 얘는 열 번째 환생을 하는데 지금 아홉 번밖에 환생 안 했어요. 마지막 열 번을 환생을 하면은 뭐 이 나라가 멸망하고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힌두교, 불교, 뭐 기독교가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자기가 살고 싶, 영원히 살고 싶어서 자, 수리아 바르 이세가 이걸 천지창조를 쫙 새겨놨을 텐데. 가져가서 한 거라고 이제 다 모야, 머리 모양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동작도 다 달라요. 여기 있는 것들이.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한 면에 이렇게 세 개씩 계단이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원래는 예전에는 여기도 관광객들이 올라가서 개방을 했었어요. 이 계단이 76호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손상도 많이 되고 위험하기도 해서 저기 한 계단을 저렇게 관광객을 위해서 나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태국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네들이 믿는 같은 불상을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다 목만 잘랐답니다. 여기 봐도 다 거의 다 목이 없어요. 불상만. 제사 지내러 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목욕하고 올라가는데 3층에도 목욕탕이 있어요. 3층에는 이제 왕들이 목욕하고 여기 신하들이 목욕하러 올라가는 이제 물 길르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상상을 해보세요. 저 바깥에서 여기까지 물 길러가지고 갖다 놓는 건 상상해요. 바닥도 크네.